리듬을 맞춰 day 별 속에 숨겨진 밤의 멜로디를 깨워 도시를 달리는 코드 너와 나의 connection 심장을 뛰게 하는 beat 디지털의 chorus It's not a steal with AI's melody Techno beats to steal your heart away Eyes that shine like stars so bright In the rhythm of AI together we unite Dreams of computers, spread of networks Messages carried in beats Between virtual and real A world crafted by the touch of AI This night you've created Will be forever remembered Dreams woven by computers Cold breath of networks Messages in the beats Between virtual and the real In a world shaped by AI's gentle touch This night you created Forever in a clutch you and I In a digital dance In this AI crafted night An eternal trance 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버뜩 모이라. 가시나이. 네 귀를 사로잡은 AI의 속삭임 심장을 뛰게 뒤집어 리듬 네 밤을 빛내 첨단 멜로디 AI 리듬 속 네가 있어 가시나이입니다. 뮤비 잘 보셨나요? 오늘 강의는 수노를 통한 노래 생성은 건너뛰고 미드저니를 통한 이미지 생성하는 과정 짧게 소개하고 오늘의 핵심인 런웨이 ML의 모션 브러쉬 동영상 생성법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궁금하신 분은 우상단의 가드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디스코드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하는 모습 보시면서 전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미드저니가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기존의 5,000장 이상 이미지를 생성한 유저에게는 디스코드가 아닌 웹상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죠. 참 부러운 기능인데요. 이미지 생성의 최강자 미드저니 앞으로 동영상도 만들 수 있게 준비 중이라 하니 그 향후 행보가 참 기대되네요. 미드저니는 무료 플랜이 없는 이만큼 유료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혜자스러운 레오나르도 AI 툴에서 이미지 생성하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컨셉을 페인트가 튀는 느낌의 포스터 팟아트 형식을 택했고요. 준비한 노래가 랩이니만큼 아프리카 여성과 DJ를 주 모델로 선정했어요. 미드저니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프롬프트 넣는 방식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기존엔 따옴표 사이에 각종 문구 하나하나를 나열하는 식이었다면 이번 버전은 다른 이미지 툴처럼 생각하는 느낌대로 구글에 번역해서 입력하면 최고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춤을 추는 아프리카 여성 주변으로 밝은 형형색색의 페인트가 튀어오르고 있다. 스타일은 팝아트 스타일과 포스터 추상 이런 프롬프트를 메인으로 작업했어요. 앞부분만 풀샷과 클로즈업 샷으로 바꾸어 가면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얻을 수 있었어요. 나의 음악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면 이를 응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수면 영상부터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 쇼컷 영상 등등등등등 꼭 따라하셔서 배워두시길 바래요. 자, 이제 노래와 이미지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주소창에 runwayml.com 쳐서 로그인해 주시고요. 일단 무료로 가입해서 써보시면 되세요.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로 들어갑니다. 이런 창이 나오고요. 이미지 업로드와 이미지 플러스 디스크립션은 결과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미지 업로드로 생성 후 이후에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업로드 후 하단의 모션 브러쉬 베타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생기고 우측에 5개의 브러쉬가 보일 거예요. 이 5개의 브러쉬는 이처럼 각각의 색이 있어 구분하기 편하고요. 각 브러쉬마다 이렇게 고유의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 1은 오른손을 위로, 브러쉬 2는 왼손을 아래로 이런 식으로 배경의 움직임을 별도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AI 툴은 움직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주기 어렵고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모션 브러쉬는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움직임을 5가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움직임이 정말 예술이에요. 애니메이션 뮤지컬 편집 강의 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번에 다시 써본 모션 브러쉬는 정말 최고예요. 기존의 최강자 비카랩스가 주춤하는 사이에 네오와 런웨이의 추격이 아주 대단합니다. 런웨이의 모션 브러쉬가 1개에서 5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건 당분간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아마 특허까지 내서 다른 곳은 못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각 브러쉬마다 수평과 수직 앞뒤 그리고 주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앰비언트까지 별도로 줄 수 있어요. 여기에 카메라의 움직임도 따로 무빙을 줄 수 있어서 이 모든 움직임을 조합하면 정말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한 거죠. 런웨이 ML은 특히 물과 불 연기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이미지도 이런 요소를 미리 생각해서 물의 요소인 물감 페인트를 모티브로 생성해왔고요. 무생명체인 사물은 액션 강도를 강하게 줘도 되지만 인물이 들어갔을 때는 특히 주의하셔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인물의 얼굴 부분만 따로 브러쉬로 할당해서 아주 움직임을 극소화했고요. 손의 움직임은 보통 정도로 하고 이미지 몰핑, 즉 얼굴 일그러짐과 상관없는 머리카락이나 옷자락의 움직임은 보통 정도로 주었어요. 배경이나 움직임이 강해야 효과가 좋은 페인트 튀는 부분은 각 움직임을 주는 발을 중간 이상까지도 올려서 움직임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했어요. 수평축과 수직축을 조합하면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미지만 업로드하고 별도의 이미지 디스크립션 주문 사항을 안 넣었는데 프롬프트 창에 페인트가 사방으로 뛰어오른다 같은 디스크립션을 넣으면 효과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물과 불, 연기의 표현은 컴퓨터 그래픽 중 가장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요. AI가 이렇게 발전하니 참 쉽게 됩니다. 컨셉을 무생명체나 유령, 이런 실루엣 같은 컨셉으로 하면 얼굴 부분이 좀 일그러져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AI 툴을 사용하실 때는 그 툴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컨셉을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모든 결과물은 재료가 좋아야 해요. 영상의 재료가 되는 스틸 이미지가 좋아야 움직임을 주었을 때 동영상도 느낌이 배가 되는 거겠죠. 항상 준비하시는 단계에서 이미지 생성 시 움직임을 미리 생각하시고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또 전체를 보여주는 풀샷과 더불어 인서트 컷인 클로즈업 컷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영상에 좀 더 힘이 생긴답니다. 이미지 생성 툴을 사용하실 때에는 참조 이미지를 많이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변형해서 생성하시면 코인 크레딧 소비를 줄이면서도 원하시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런웨이는 출력 시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업스케일링도 제공하고요. 다만 주어진 크레딧 코인을 소비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툴로 업스케일링을 별도로 했어요. 업스케일링 툴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음에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스틸 사진이 영상으로 아주 멋지게 변했죠? 이렇게 저는 총 20여 장 정도의 동영상 재료를 준비했고요. 이제 무료 편집 툴인 캡컷으로 가봅니다. 데스크탑용 캡컷 열어주시고요. 미리 수노 AI로 프로듀싱한 랩 버전의 주제곡과 사진 재료, 영상 재료들을 임포트해줍니다. 음악을 하단 레이어에 깔고요. 따로 소개 예정인 캡컷 유료 버전 기능인 에 비트 쪼개기 기능으로 음악의 비트를 쪼개줍니다. 비트1은 4박자마다 오디오의 노란 점을 표시해주고요. 비트2는 1박자마다 오디오의 노란 점을 표시해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노란 점마다 기준바를 놓고 단축키 W를 누르면 우측에 필요 없는 그림이 없어지면서 커트 편집을 아주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느리게 4박자마다 그리고 2박자 다시 4박자 1박자 이런 식으로 변화 있게 박자를 빠르게 맞추고요. 전부 다 박자가 맞으면 재미없으니 뒷부분은 자유스럽게 박자를 가지고 놀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재료가 좋으니 커트만 음악에 맞추어 붙여도 영상에 힘이 생깁니다. 구성은 처음부터 움직이면 재미없으니 이미지 투모션 컨셉에 맞게 정지되어 있던 사진이 움직임으로써 어느 정도 반전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차 편집이 완성되었어요. 이 정도로 뮤비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아프리카 여성이 랩을 하는 부분을 넣기로 계획했어요. 이미지나 동영상이 입을 움직이면서 나레이션을 하게 하는 AI 툴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헤이젠과 did.com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 친구들은 노래를 하게 하는 립싱크를 아직은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싸요. 그래서 토킹헤드라는 곳과 다른 곳을 테스트해봤는데 여러분께 소개할 정도의 퀄러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스톱모션 기법으로 일일이 입모양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AI가 아닌 가시나이기 때문에 잠깐 작업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와서 포토샵 리퀴파이 기능으로 입술 모양을 성형해서 아에이오오 5가지 정도로 만들고요. 입을 벌렸을 때 치아가 없으면 이상하니 이미지 툴로 가서 치아도 가져온 다음 임플란트도 해주었어요. 또 하다보니 눈도 깜박거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미드저니의 리믹스 기능을 이용해서 눈 감는 사진만 별도로 수정해서 가져온 다음 이걸 기존 이미지와 겹쳐놓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눈 감는 모습도 2장 생성했답니다. 이 방식은 did나 헤이젠 AI 업체에서 하는 방식의 수작업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걸 캡컷으로 가져와 음악에 맞추어 프레임 수를 조절하고요. 랩이 약간 멈춰지는 부분, 즉 발음이 길어지는 부분만 입술이 닫힌 프레임을 가져와서 위에 레이어에 얹어주었답니다. 그러면 마치 랩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예요. 눈 감는 스틸 2장도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뮤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자세히 하면 또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메이킹 강의 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가시나이였습니다.